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에 참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사악한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주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했던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각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는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전에 신령한 빛을 비추어 주옵시고 생명 양식 먹게 하여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 날개 아래 주님의 은혜 베푸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뎌졌던 우리들의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 찬양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짐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했던 로범이었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짐을 내려놓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짐들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묶인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과 막힌 것도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메마른 땅처럼 갈라진 우리들의 심령 성령의 생수로 촉촉하게 적셔 주시어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변질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죄와 유혹에 늘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있으며 앞날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러나 돕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력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나라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예비한 큰 복들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예비한 풍성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참 부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것은 영화입니다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듣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의 말을 듣고 놀라고 감탄합니다. 복되도다 이 백성들이다. 복되도다 이 신하들이야. 항상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그 엄청난 그 어마어마한 영광, 부귀는 다 이 보이지 않는 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란 말의 단어의 뜻은 이를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호크마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소피아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재판을 보고 딱 보고 아 어떤 사람이 진짜 엄마다 하고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죠.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와 귀와 영광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의 좋은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누리려면 그에 해당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했던 그 솔로몬이 전도서 9장에 보니까 바로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해 아래서 내가 누릴 분복이니라. 그렇게 가정의 복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중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가 누릴 분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이 가정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 그냥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킬 만한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감탄사가 내 뭐죠?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서 데리고 온 이 여자를 볼 때에 아담은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힘이 되지만 이 여자를 데리고 온 하나님,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은혜를 받은 부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예요. 마땅히 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명령을 주신 것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은혜, 가정의 은혜. 이 창조의 은혜, 가정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주신 것이 더 복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가 더 은혜가 되게 하려면 그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릴 때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네. 여러분 남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여러분 남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 하듯 하라. 네. 왜 그걸 그렇게 산뜻하기 어렵냐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프로포즈 받았을 때 그 설렘, 그렇죠?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 충격과 놀라움, 그 온몸이 화끈 달아오는 그 뜨거움, 잊어버린 겁니다. 결혼해 주었을 때 그 하늘을 나는 듯한 그 행복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라는 명령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니 내 남편한테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주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들의 특징은 머리가 되는 겁니다. 25절에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래서 남자의 본성은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이겨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하든지 머리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하나님 원래 창조할 때 넣어놨어요. 여자는 관심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넣어두신 본성이죠. 그래서 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 주면서 그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힘을 내서 가정을 세우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더운 여름날 가서 논에 피 뽑고 잡초 메고 물고 보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내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남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 가서 피도 뽑고 잡초도 다 뽑아버리고 소도 다 해서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은 내가 왜 그래야지? 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자, 지혜. 지혜는 남편으로 하여금 힘을 내서 가정을 위해 힘쓰도록 하는 것. 머리 되는 남편을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남편들에게도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자, 남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 역시 마찬가지죠. 남자들도 참 잘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남편들이 흔치는 않지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남편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더욱 풍성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것은 경건한 자녀, 훌륭한 자녀들이고요. 그 다음에 내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고는 이 가정의 멋진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요.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의 이렇게 부부관계를 보면요. 참 그 남편이 부인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참 짓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 자, 그래서 수신제가, 제가가 되는 겁니다. 지국평천하.
그래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부부, 좋은 가정이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들에게도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이유는요,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 자녀를 향해서 내 욕망이 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면 아이는 점점 멀어지고 상처를 받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어릴 때 상처가 나버리, 나무가 상처가 나버리면 저 보십시오. 나무가 보세요. 철조망에 저렇게 돼 있죠. 참 가련하잖아요. 어릴 때 상처가 나버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예. 나무가 다 커서 건강하게 되어 있으면 상처가 난들 나무는 극복을 하지요. 그래서 어린 자녀일수록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신중한 말, 사랑과 따뜻한 마음을 담은 말로 자녀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 양육이란 말은 단계를 구분한다는 말입니다. 학원이나 학교에 가면은 다 그 단계 평가를 합니다. 학업 수준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단계에 맞게 이렇게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 단계를 눈높이를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성장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청소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비전이 필요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요셉은 다른 게 없습니다.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떻게 해서 모세가 되었느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모세 속에 너는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을 고통에서 풀어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모세가 되게 한 겁니다. 요셉은 이 꿈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 꿈이 모세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그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리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냥 막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부모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나를 낳아주셨다. 내가 있도록 성장하도록 모든 공력으로 나를 길러주셨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에 받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명령을 순종하면 받은 은혜에 넘어서 새로 주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잠언 29장 18절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잘되고 장수하는 사람들 많죠? 그들은 그 잘되고 장수하는 법도를 하나님은 안 믿어도 그 법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받는 방법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은 것이 이 땅에 무엇이 있을까 찾으면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처럼 나를 사랑하고 부모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처럼 나를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처럼 나를 생각하고 나에 대해 걱정하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순종할 때에 그 자녀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경험도 많고 또 사랑이 많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말은 그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정이 자녀들에게 없는 겁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런 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도록 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아, 부모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복이 있구나 하고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멘토로 모시는 자, 부모와 대화가 많은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리더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기업가들은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기업은 쇠퇴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않는 기업들은 나중에 찾아보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성장하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창고에서 시작했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전 세계를 호령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돈으로 된 게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그러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지혜를 얻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죠. 새로 개발되는 기술이 뭔지 알아야 되고 고객들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인사와 생산의 모든 재정의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에 소홀할 때 지혜가 없을 때 그 기업은 쇠퇴하는 거죠. 이번 주 본문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르호보암 왕은 열두 지파의 대표가 왕을 찾아옵니다.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들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3일 후에 돌아오라 하고 답변을 하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연세가 많이 든 선 왕의 신하들과 의논하니 그 백성들의 요구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대대로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자기와 함께 자란 신하들에게 물어보니 그들이 지금 버리장머리가 없습니다. 더 확 군기를 잡아놓으십시오. 자, 르호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문을 사람에게만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구한다면 온전한 해답을 받았을 텐데 또 노인의 지혜를 무시한 겁니다. 노인들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 선대의 40년 동안 엄청난 이 공사했던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의 그 아픔을 그 선대의 신하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젊은 그 신하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노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남의 지혜를 빌려오는 지혜.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도서관에 수많은 책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빌려오는 지혜 가져야 되는데 이 르호밤은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멘토의 권면을 무시한 겁니다. 아니 좋은 멘토의 그 멘토의 권고를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수많은 권고 중에 가장 지혜로운 권고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바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르호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포악한 말로 답변하여 그나마 남은 충성이 사라지고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멘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말을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나무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권면이 있을 때 다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 자기 욕망을 넣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한 그 권과 충성된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은 한쪽밖에 못 담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한쪽밖에 못 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담을 수 있고 저쪽도 품을 수 있고 그것을 바다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바다는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불양수라고. 어떤 물도 다 바다로 가는데 바다는 다 받아줍니다. 넘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와도 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바다 같은 마음, 솔로몬 같은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나라는 태평성도 있었죠. 르호보암은 다른 것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넓은 마음, 아버지가 가졌던 솔로몬의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토록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보이는 모든 성공은 지혜로 말미암는 건데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구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미래를 보는 지혜. 미래를 보는 지혜. 꿈은 자기가 꾼 것 아닙니다. 바로왕이 꾼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은 자기가 꾸어놓고도 자기가 꾼 꿈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남이 꾼 꿈을 해석하여 그 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복들이 널려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어 쓰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그 지혜를 받았습니다. 탁 들어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런 일을 이룰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듯 멋지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천하를 굶주림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도 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토록 경건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깨끗한 자에게 주셔요. 깨끗한 자에게. 우리 청소년들 아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합니다. 세상 지혜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다니엘은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준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샤워는 이런 때 두 번, 세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은 깨끗해도 마음이 더러울 수가 있습니다. 탐욕을 품은 것은 더럽습니다. 미움도 더러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더러움을 씻어버려야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지혜는 너무 잘하니까 지나가는데 딱 한 가지 솔로몬은 구했다는 것. 일천번제. 일천번제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어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납되는 예배, 그래서 열납되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열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엄청난 성공은 지혜 때문이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성공이고 육신의 업적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영혼은 곤고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다 이제 그 부귀 영화 멋지던 왕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헛되다. 제 아무리 부귀 영화를 할지라도 그 영혼과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저 깊숙한 영혼의 곤고를 느꼈던 겁니다. 영혼의 참만족, 영혼의 희락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해 아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해 위에, 즉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영혼의 만족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 영원한 지혜를 줍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그의 행복이 영원까지 이어지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고 기쁘다. 그래서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은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분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혜는 본분을 깨닫는 겁니다. 지혜는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보는 겁니다. 미래의 결과를 미리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미래의 결국을 보았던 겁니다. 이 결국은 무엇이냐? 죽음과 그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지면서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 이것을 안 갑니다. 참으로 늦었죠. 참으로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후대들에게 일의 결국을 깨달았으니, 일의 결국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일의 결국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잃어버려도 이 하나님의 명령 본분을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길이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은혜 주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았던 모든 인생이 쫙 펼쳐진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고 보람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것들,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는 외면하고 갔을 때 얼마나 그것을 쫙 펼쳐질 때 네가 이때 수고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네가 그때 얼마나 수고했냐 하고 주님이 알아줄 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고 복이 있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이 14절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라요. 지치지 않는 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아. 응? 집사님들은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뭐 이렇게 비난이나 해. 그런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상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변치 않고 사랑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 나는 영원히 영원히 숨겨질 줄 알았는데 이게 드러난다. 이 말씀이 진실로 깨달아진다면 참으로 두려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다면 이 말씀이 엄청난 복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참 영원한 지혜, 영원히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할 길 와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솔로몬 같은 헛된 인생 살지 않고 보람된 인생 살기 위하여 참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나에게 참 지혜 영원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사. 순종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영원한 참 지혜,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혜로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걸 떠들고 흘러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혼의 희락, 영생의 복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영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헛된 삶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지혜를 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주는 좋은 멘토의 말을 잘 새겨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깐 있는 어리석은 지혜를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참 지혜를 따라 순종하여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참 지혜를 받아 순종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